양력 6월 말띠의 운세에는 기적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달입니다. 재물은 상승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6월은 긍정적인 변화와 대박 운세의 힌트가 숨어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양력 6월 말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0년 경호생 말띠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진년에는 운수 대통하는 해인데요. 일은 일대로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또 사랑의 결실도 맺을 수 있는데요. 특히 행재수가 있어서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내고 지원금이나 보상금도 심심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나쁜 운세가 있는데요. 경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말띠는 24년의 인간관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호생은 6월에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살피고 또 살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원한을 살면 안 되고요. 둘째로 무리수를 두시면 안 되고요. 어지럽지 않게 알랑방귀를 끼거나 사탕 발린 말을 하면은 나중에 탈이 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무조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남들과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세는 앞으로 함께 할 사람과 반대로 떨어져야 할 사람을 이 구별을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이참에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받아낼 건 받아내시고 끊어낼 건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막힌 인간관계를 뚫는 개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78년 무오생 말띠는 변화구가 필요합니다. 6월은 상당히 바쁜 한 달이 되는데요. 변화도 많고 이동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혹은 직장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신중해야 하는데요.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평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면 큰코 다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빌라촌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초등학교 앞으로 옮겼다면 월세도 바뀌고 손님의 연령층도 바뀌었으니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게를 꾸리셔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처럼 순댓국만 팔고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6월에는요 하던 대로 하자 이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구가 되고 돌파구가 되니까요. 귀찮더라도 색다른 길을 모색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운세에서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시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운이니 명심하십시오. 또한 무오생도 검은 머리 짐승을 경계하는 편이 이로운데요.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또 생판 처음 만나보고 사람 좋아 보이네 하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누구를 믿거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운입니다. 얘는 착하게 했다. 쟤는 깍쟁이 같다. 이런 판단은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운세가 아주 길하고 행운이 발복하니 조금만 노력해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띠는 갑진년의 편재운으로 좋아서 뜻하지 않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겠는데요. 집안은 화목하고 고가는 풍족한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나 자신이 운세는 아주 좋지만 기운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잔잔한 호수 같은 기운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물장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깨지고 물살이 치겠지요. 욱 하는 성질로 이를 그르치고 또 말실수를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사고 게으름을 피워서 경쟁에서 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이 좋을수록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짓을 해도 일이 수월하게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지요. 6월에는 제발 그 성질 좀 죽이고요.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서 남에게 미움을 사거나 서운하게 만들 일을 버리지 마십시오. 또 조금만 노력하면 경쟁 업체를 이기고 이 1위를 오를 수 있는 운이니까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어서 1954년 갑오생 말띠는 뭐로 가도 서울에는 도착을 합니다. 계획이 자꾸 변경되거나 약속이 깨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이사를 할 줄 알았는데 못하거나 대출을 다 갚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갚았거나 동창회 모임 날짜가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운세 자체는 좋은 흐름이니까요. 오히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초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월에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이 아랫사람인데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크게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원만하게 지내시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또한 6월은 여행의 계절이 아닙니까? 해외 국내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로 가거나 며칠씩 애부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요. 손재수가 있으니 물건을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방은 항상 앞으로 이렇게 메시고요. 버스나 비행기를 타실 때는 핸드폰을 놓고 내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 복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하십시오.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